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집으로 배달시킨 음식이 아니라 민주당 경선 때 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 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후보 측은 경선 과정에서 지사직 사퇴 요구를 강하게 거부한 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당시 식당을 찾아가서 계산에 사용된 법인 카드가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광화문의 한 중식당입니다.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5급 배모 씨로부터 이 식당에서 김혜경 씨와 일행들의 식사 비용을 법인 카드로 결제하란 지시를 받습니다. 공무원 신분인 A 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고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누어 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습니다.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는데 A 씨는 김 씨 본인 밥값 2만 6천 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천 원은 경기도 법인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해당 식당에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 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고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혜경 씨에 대한 사용 내역이 식대로 기재됐습니다. 이 후보는 법카를 아내가 썼다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 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겁니다. 이 후보 측은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잘못한 것으로 김혜경 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고 배우자도 선거운동을 돕는 용도로는 캠프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